드렸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목례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 유서 깊은 우리 화성시에서 지역학의 어떤 이론인 화성학을 하나의 그 모티브로 팔탄 민요를 이제 하나의 오늘 주제로서 이제 발제하고 발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와서 너무나 이 따뜻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협조와 그 다음에 또 후원이 함께 곁들여 이어지겠다는 그 약속이 어쩌면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야에 이렇게 따뜻한 훈훈한 지원의 의지가 함께 될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신기원의 시발점에는 화성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앉아서 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이제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참 수많은 학술 발표를 통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제 분야를 발표를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좌장의 위치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년에도 논문 몇 편을 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화성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이 지역의 화성의 지역의 총설을 금년을 이게 발탄 민요를 시점으로 해서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용인에서 벌써 3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부자 마을이 저는 부자시가 용인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는 전라남도 가면은 어디 가서 뭔 자랑하지 말라, 뭔 자랑하자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화성시 와서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좋지 않은 데 쓰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화성시야말로 가장 좋은 화성시의 문화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학술대회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화성시는 많은 발전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학을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화성시는 미래의 도시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그 시발점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더 큰 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좌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이 시간과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악역을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7분이라 되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체하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발제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토론자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그 시간은 잘 적절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일정표에 보면은 발표자분들이 30분으로 되어 있는 발표와 토론이, 그러니까 15분의 발표 끝날 때쯤에서 여기 벨 아마 울릴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에서 누가 담당자가 하실 겁니다. 그러면 5분 남았구나 하는 걸 알고서 5분에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에서 이제 와서 토론 5분 이내를 해 주시고 또 답변 5분 이내. 그래서 토탈 30분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점심도 늦어지고 끝나는 시간 3시 반. 3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는 끝나는데 종합토론이 이 프로그램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에 준하는 발제자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점들을 잠깐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고 총평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 플로어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해서 30분 안에 끝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시에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이라든가 이런 집회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참 어려움입니다. 이 팬데믹의 이런 사태를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학술대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선 첫째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키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 여기 시계가 앞에 안 보이네요. 시계를 보고 저쪽 있습니까? 아 저쪽에 있군요. 네 28분입니다. 2분 후부터 바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첫 발표부터 1부와 2부로 오늘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무형문화재 정책과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세 분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학의 현실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이신 김장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토론은 평택문화원의 학예연구사이신 황수근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가무형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화성지역의 무형문화재라는 주제로 전북대 홍태환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전남대 유형동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11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화성지역 무형문화재 콘텐츠의 현황과 개발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양대 이경덕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중앙대 유승환 선생님이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점심 드시고 중간에 방역을 한번 할 겁니다. 이 자체에서 전체 방역을 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께서는 밖에서 차 한잔 즐기시고 한 10분 전에 1시 10분 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2부 발제가 시작됩니다. 2부에 대한 얘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발표를 해주실 김장환 선생님과 황수근 선생님 앞에 자리를 해주시고요. 발제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시간대에 하시지만 토론하실 분은 뭐 와서 처음부터 앉으셔도 좋고요. 그 15분 때 벨이 울린 다음에 오셔서 좌정하셨다가 5분에 이제 토론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매 그 시간마다의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발제자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시간 안 하겠습니다. 토론자의 질문을 또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는 시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저는 종합적인 얘기만 한두 마디 멘트로서 진행하고요. 총평 때 조금 얘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에 조금 더 원활함과 그다음에 그 시간의 유격을 줄여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 좌장의 역할인가 싶어서 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상에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훌륭한 말씀, 짧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발표는 요약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20분 발표하시고 10분 토론과 발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김장환 선생님으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용인문화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입니다. 마이크 나오는 거죠? 네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지방화 시대의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평택 문화원에서 제시한 그 제목하고 제가 쓴 제목이 서로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여기 지방화 시대의 어떤 그 지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 그 개념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과 같은 다양한 그런 그 분야의 분야를 연구를 하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어떤 그런 연구 성과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현실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립되기 전에는 중앙과 지방, 중심부와 주변부, 또 그다음에 전체와 부분, 또 우월함과 열등함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항상 이분법적으로 지방을 이렇게 그 일종의 이제 홀대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그 이 종속 변수로만 존재해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열등 개념으로서의 지방이 아니고 이제는 주체적 개념으로서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바라보자.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중심이지 서울에 있는 정말 서울이 중앙의 중심이고 우리는 변방에 있는 그래서 아무런 종속 변수로서만 늘상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런 문제점을 이제는 지금 해결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지역 중심의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한번 제대로 정립하자고 하는 것이 지역학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지역학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지역학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애양심을 고취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역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지역 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학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역 문화의 문화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그 색깔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 색깔을 갖게 됨으로써 그 지역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역학이 존재감을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게 되면은 그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자긍심 안에서 어떤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주 시민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그 초석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학의 기본적인 기능이자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학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이 지역 문화의 지역학으로서 지역 문화의 연구를 해오는 그런 현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마도 여기에 이 화성문화원도 지금까지 지역을 연구해 오신 분들이 향토사가 또는 향토사학자라고 지금까지 아마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향토사를 하신 그런 분들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이면서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인망식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성취욕 이것으로 그 지역을 연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대적인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저인망식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정말 어떤 그 보상도 없이 그 어떤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저 화성에도 저희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자료가 축적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지식의 어떤 보고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연구 기반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층들의 어떤 욕구에 그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어떤 고립성, 개별성 뭐 이런 것으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경쟁력의 한계를 갖게 되고요. 그 경쟁력 한계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과물들에 대해서 강단 사학자라든가 뭐 중앙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면서 주관적이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특히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필요성과 어떤 방향은 알고 있지만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껴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진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날 뭐 제가 굉장히 경기 도내 31개 시군 문화원들이 주장을 해온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대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 조직화를 위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기초적인 그러한 그 틀은 바로 뭐냐면 지역학이다.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역학의 지금까지의 연구 활동이라든가 그 흐름을 한번 좀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지역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지역학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990년대에 지방 그 자치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지역학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학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그 대학 내의 연구소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뭐 서울 시립대학에서 서울학을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에서 지역학을 운영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서울학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인천학이 시작됐고 부산학, 뭐 경기학, 영남학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도시별로 지역학이 이렇게 확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안동학을 필두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동학부터 시작해서 전주학, 천안학, 용인학, 뭐 이렇게 수원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지금 몇몇 그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학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굉장히 그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지역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뭐냐면 저는 꽃밭에 비유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 그 꽃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꽃밭 속에는 뭐 민들레라든가 나리꽃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금전화라든가 백합이라든가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역학입니다. 그런 지역학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는 상당히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풍부한 그런 어떤 지역의 이런 가치가 같이 함께 거기에 그 담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학으로서의 지역 문화의 연구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사 연구 등 학술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를 그 특성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역의 사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카이브화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러한 지역학의 처음과 끝은 저는 항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팔탄 농요를 이렇게 보존을 해오고 계신데요. 팔탄 농요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존 자체는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자료를 수집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아카이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결국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개발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개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지역 경쟁력과 특성화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각 부문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가서는 뭐냐면 지역학은 시민 활동이라든가 그 주민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대외 홍보하고 국제 교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틀을 운영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역학의 현실과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이 사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사실은 지역학을 10년 동안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용인에 지금 7개 대학에서 용인학을 개설을 해서 2학점짜리 교양 과목을 매 학기마다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선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바뀌면 지역학도 바뀌어요. 시장이 마인드가 있는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 지역학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은 어때요? 전임자가 하던 그런 사업들 전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역학의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되느냐? 제도적인 그런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지역학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그 법률을 제정을 해서 그것이 국가의 법,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을 하고 또 각 그 광역도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또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적 법률적인 그런 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화성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 직원이 보통은 없고요. 정규직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이렇게 그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직원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연구 인력의 부족입니다. 사실은 지역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적인 그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간에 어떻게 보면 연계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그런 그 연계에 대해서 어떤 게 그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정보들을 같이 분석하고 하는 그런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학 하시는 분들하고 수원학 하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학에서 금년도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역학의 지적 환경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오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학을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강단사학에서는 이건 비정통 학문이라고 폄훼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이 지역학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자들을 아류로 이렇게 폄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그런 거 상당히 그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논문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학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역학이 지역학에서 연구된 그 기초가 그 기초로 연구된 그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한국학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지역학으로서 지역학 그 지역 문화의 과제, 지역학으로 지역 문화의 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화성학이 앞으로도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특히 지방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 문화원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지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뭐냐면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자료 수집과 정리와 그다음에 체계화하는 것은 지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또 이제 그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화, 차별화입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런 우리 고유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그 여기서 한 가지 이분 얘기를 꼭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좀 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미래학자이면서 그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전통 문화는 미래 산업의 최후의 승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통 문화는 미래 산업의 최후 승부처다. 야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리 미래 산업이 결국은 끝닿는 결국은 가장 최후의 마지노선이 결국 지방이고요. 그 지방의 전통문화라는 거예요. 전통문화라고 하는 건 지방으로 갈수록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서 지역학을 통해서 읽어내는 그러한 학문적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문화 교육과 계승이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학은 시민 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팔탄 농협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은 또한 그 측면에서 나가야 될 것은 예술 창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 창작으로 이어짐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창작을 통해서 예술 창작을 통해서 뭐 무용이라든가 뭐 이 그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또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술화해서 예술 창작화해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런 우리 전통 문화 특히 지역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어떤 문화의 발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제적인 연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제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가지고 그냥 혼자서 골몰이 연구를 하고 이거를 그 기록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그런 향토사학자라든가 역사학자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자라든가 뭐 철학자라든가 여러 부문의 그 부문의 학자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학제적 연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 학제적 연구라서 모든 사람 다 함께 한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그런 그 학문 분야가 같이 함께 연구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연구 성과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학자인데 사학자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려 시대 초기에 뭐 백자가 나왔다든가 뭐 청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맡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른 학문 분야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학제적인 연구는 이 지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역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은 그 지역학 활성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미래지향적 가치 공유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냐면은 중앙 중심의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또 그다음에 지방과 지방 여기에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학적인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학 진흥법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법률 조례를 제정하고 화성시에서도 그 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역학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오늘날에 와서는요, 그 인류의 보편적 그 미래 가치 자원으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문화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와서 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고령화 사회가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지금 해오고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역의 미래가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러한 그 지역의 어떻게 소멸,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학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지방 분권 시대라고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시민들의 민주적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바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지방에 대한 애정, 자긍심 이런 것들을 함께 담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지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인 내 지역, 내 고향, 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을 알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뭐냐면 내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교육 자체도 여기 팔탄농유가 그런 것들처럼 여기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그 내면 속에 내면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면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학의 안정적 연구 기반과 추진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지역학 로드맵의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적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그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한 그런 그 이 사료조사 이런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연구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적용을 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그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사무국장님의 에서는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고 뭐 전국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뭐 일찍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적응되지는 얼마 안 된 거 얼마 안 된 신생 학문입니다. 근데 그럼 신생 학문으로서 이제 학문적 토대를 갖추려면 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될지 저는 뭐 제 생각에 뭐 철학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굉장히 위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결 과제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역학이 아까 현실에서도 굉장히 여러 수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역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일정 부분 낮은 수준에서의 이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 걸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그 한계성에 굉장히 다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그 현 시장에서의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그 발전 방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학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문화원이라든지 박물관, 지역문화재단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시장연구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주체적으로 가져가야 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이제 한 단체나 한 기관이 독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가져가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학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학을 어떤 학문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어떤 학문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학제적 연구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인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이 일단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문학이라고 중에서도 역사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초보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예전에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북한학, 뭐 소련학, 중국학 막 그랬어요. 그것이 지역학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연구 활동에서부터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뭐 서울학, 뭐 부산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라서 상당히 그 연륜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과 관련된 사료 수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료를 수집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런 정보를 체계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아카이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텐츠 개발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병혁 교수님 예술 분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국악을 이제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 그 콘텐츠가 예술로서 승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자체가 앞으로 산업화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선 그 지역학 그 연구의 그 기준, 아까 지역학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목표점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우선은 그 1차 목표는 그 다양한 사료라든가 뭐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지역 어떤 그 지역민들 지역의 지역 이게 구성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시민들이죠. 우리 이제 화성 시민 그런 시민들과 유기적인 어떻게 보면 교감을 통해서 교류하고 서로 공통점을 공감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의 지역의 정체성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 확립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됨으로써 그것이 발전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지역학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주체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문화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원들이 뭐 화성 문화원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짧게는 30년 아니면 뭐 50년, 60년 저희 용인 문화원 같은 경우는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지역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식 정부의 보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원에 가면 그 지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그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제적 연구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그 지식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문화원에서 그런 연구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유기적인 연계 관계 속에서 분명히 지역학은 그러한 그런 기초적인 학문 분야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정립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학은 아무래도 이런 그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각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계 관계 속에서 민관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뭐 시간을 많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뭐 한 1, 2분 이렇게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점심시간 1, 2분 늦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색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돼서 한 구역으로 한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축소됐다는 사실입니다만 학문적 기반은 가장 넓게는 인류학적인 그다음에 이제 민족 중심으로 이제 큰 범위 그다음에 이제 국가 중심으로 어떤 민속학 이런 것들이 더 세부화해서 하나의 세포학이라는 개념으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꽃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룬다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학문에서 이 지역학이 잘 어떤 그 세포 조직을 연구를 해서 체계화되고 그게 축적된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점차 큰 우리 인류 문화 유산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이제 지역학에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은 조금 그 어떤 학문적인 체계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적부터 우리가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 연구를 해서 지역 쪽을 찾아다니면서 했었던 것인데 이제 지역민들이 어떤 학예 연구사를 비롯한 그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함께 동참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다음 분들.